오늘 한 그룹 안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가는 반짝반짝 빛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효성 그룹주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 종목들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효성 T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판덱스 수급 개선 전망과 함께 내년에는 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6월까지 내림세로 지속되고 있던 중국 스판덱스 가격이 올 8월부터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유의미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효성 TNC는 경쟁 업체와는 달리 원재료를 내재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견조한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중국의 스판덱스 생산 능력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4%씩 증가해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내년부터 패션 업체들이 재고 축적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스판덱스 수요가 연평균 10만 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가동을 새로 시작하는 신규 증설분 같은 경우 3만 톤에서 4만 톤까지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효성 TNC의 추가 스판덱스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됐던 중국의 광동 스판덱스 플랜트의 가동 차질 같은 경우도 올 11월부터 다시 정상 가동화 범주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업황 안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을 고려해봤을 때 내년에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해줬고 목표 주가는 51만 원 선 제시해줬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 내림세 보였습니다. 37만 8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내림세 보이면서 37만 4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효성그룹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성중공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중공업 그리고 건설 쪽으로 나눠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업 일수 감소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건설 쪽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주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영업이익률을 확인해 보자면 중공업 쪽 같은 경우는 1분기만 하더라도 영 마진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지난 3분기에는 12%를 넘어서면서 컨센을 대폭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건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은 3분기에 4.9%를 보여줬습니다. 업황 자체의 부진은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 성장성은 줄어들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주 덕분에 매출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 한 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는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는 11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2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효성중공업은 전장에 6% 크게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20만 1,500원 선에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까지 밀려난 구간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